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경마 채널 조철스타일의 조철입니다. 자, 2022년 2월 13일 1회 경마 진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에 들어갑니다. 자, 이제 금요 경마가 끝났고 토요 경마도 끝났습니다. 이제 1회 경마 남았는데요. 어제 금요 경마에서는 기분 좋게 메인 승부 두 개 연장 때려내면서 상한가 두 개를 때려냈는데요. 자, 오늘은 초반전에 제가 좀 승부를 보자 하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런 연병할 놈과 다섯 개 초반 승부 중에 세 개가 1, 3차기에요. 야, 뚜껑 열리대요. 그러고 나서 과천 4경주 오늘 두 번째 승부처, 메인 승부 들어갔죠. 2번 빅스고를 놓고 배당으로 한방 때리자 말씀을 드렸는데, 13번마 왕인 행차라는 마필이 백판이었어요. 백판 종합지에 점 하나 있었는데 나중에 배당이 좀 많이 내려갔죠. 조철이 또 한방 막건으로 부르니까 진짜 그 종합 인기도, 종합지 갖고 계신 분들은 아마 어리둥절 했을 겁니다. 백판이었어요. 백판 점 하나 찍혔는데 약간 열몇 배까지 떨어지더라고요. 2번 13번 빅스고의 왕인행차 메인 한방이었죠. 멋지게 한방 때려놨는데 요것도 3착이에요. 3착 받치기 막공에서 8번 스텔라로드 12배짜리하고 들어왔는데 좀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여기서 3복승은 2번 8번 13번 해가지고 3복승이 꽤 많이 나왔더라고. 50배 나왔는데 50.3배. 자, 그럼 4경주 메인 승부가 있었고, 제주 4경주에 대끼리 꺾고 9번 백호 위너 쌍복 대가리 놓고 아나짜리였죠. 3번마 금빛모래 쌍복승 9번 3번 대끼리 막건 꺾고 쌍, 복, 삼복, 삼쌍까지 8.2배짜리 한방으로 완장 갖다 찍어 먹었습니다. 삼복이 16배고 삼쌍은 38.9배, 뭐 한 40배 정도 나왔어요. 삼쌍도 짭짤했고요. 그 다음에 과천 6경주죠. 2번마 초인강자가 뭐 올 대끼리가 팔렸습니다. 3번 레드백을 놓고 한방 찍어 먹자 때리고 받치기 갔는데 대끼리 막건 4배짜리 완전히 꺾었죠. 초인강자. 거기에 9번 그레이캣의 선행에 한방, 4번 빅토리카의 선입에 받치기, 때리고 받치기 딱 두방 했는데 3번 9번으로 거의 다 들어왔는데 결승선 오면서 4번한테 따여가지고 주력과 방어가 바뀌어버렸습니다. 10.2배짜리 3복승도 12.4배 이렇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주경마 6경주였습니다. 제주경마 6경주 2번마 1급비상이라는 마필이 5월 대가리가 팔리고 2번 놓고 쫙 뚫렸는데 조철의 달러박스가 또 날라 들어왔죠. 1번마 백호번개 이놈을 아예 대가리를 놓고 때렸는데 2번 1번 거기에 5번 명성여걸까지 그래서 15.0배 복승식은 9.7배 3복승이 15.7배 자, 달러박스 제주경마 또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자, 아무튼 오전장에 그 1, 3창만 좀 없었으면 그런대로 재미가 있는 그런 경주였는데요. 자, 그리고 8경주가 또 머리 김 났죠. 우리 8경주 메인 승부. 야, 이런 거는 좀 맞아줘야 되는데 조철이 그 1번마 수리수리마 이것도 종합제 점 3개 있는 놈이에요. 7번마 춘산 어제 제가 방송에서 그랬죠. 춘산이 위험하다. 역시나 부러졌는데
대가리를 13번 두선장군을 놓고 1번 마 수리수리마 13번 1번 한 20배짜리 메인한방 멋지게 갖다 때려놨는데 이 백판짜리 1번만 수리수리만은 들어오는데 이 대가리 놨던 놈이 4착인가 했어요. 야 진짜 이런 거는 좀 맞아줘야 되는데 그 6번 1번으로 들어왔습니다. 6번 1번 마이티 칩하고 수리수리마 아무튼 조철이 열심히 공부해서 잡아오는 달러 박스, 그다음에 아나짜리 백판 잘 들어오고 있죠. 잘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언제 걸려도 한 방씩 걸립니다. 하루에 이런 거 두세 개만 건져도 무조건 이기는 건데요. 그죠? 오늘 토요 경마가 이렇게 진행이 됐었습니다. 이제 오늘 일요 경마, 여러분들과 함께할 일요 경마 오늘 승부처를 공지를 올립니다. 과천이 2경주, 3경주, 2경주, 3경주, 그 다음에 6경주, 8경주, 11경주, 부산은 2경주, 3경주, 6경주.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메인 승부가 과천이 3경주, 8경주, 11경주, 그 다음에 부산은 3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으로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해서 2월 13일 일요 경마 승부처, 여러분들께 공지를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는데, 아직도 아침에 많이 복잡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래도 협조를 해주셔갖고 많이 수월해지긴 했는데, 현금으로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 이 방송 끝나면 입금자 성함만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아침에 서둘러 거 없이요. 조금 일찍 입금해달라고 부탁 좀 드리고 또한번 부탁드리는데 입금자 명을 꼭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꼭 찍어주셔야 됩니다. 뭐한 번씩이라도 신청을 하신 분들은 다들 운영자 핸드폰하고 조철의 핸드폰에 기록이 돼 있기 때문에 뜨는데 처음 신청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돈만 넣어놓고 이름 안 쓰면 문자 어떻게 가겠습니까? 번호가 몇 번인 줄 알고 그러니까 입금자 번호 성함 꼭 남겨주시고요. 자 오늘 승부처 칼 갈고 이제 여러분들하고 무조건 일요 경마 기분 좋게 한번 마무리를 해야죠. 우리 구정 연휴 때 돈들 많이 쓰셨을 텐데. 자, 오늘 일요 경마에서 따끈따끈하게 조철이 좀 마련을 해 드려야죠. 요번 연휴 때쓴거 오늘 일요일 날좀 찾아가시자고요. 자, 오늘 과천 첫 번째 승부처. 방송이 조금 늦어졌는데 후딱후딱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승부처 과천 2경주입니다. 국산 6군 1200 별정 A형 암말 경주고요. 자, 오늘도 역시나 달러박스 경주가 많습니다. 5번마 은혜서브죠, 은혜서브. 5번마 은혜서브. 2착, 3착, 4착 꾸준하게 띄워주고 있는 마필인데 직전 경주 끝걸음이 380 타임이 40초 2. 뭐 거의 걸어오다시피 했는데요. 거의 다 와서 따였던 그런 마필입니다. 5번마 은혜서브가 이번 경주 뭐 아주 강대가리로 팔리고 있어요. 그렇게 능력이 있는 마필로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3전 동안 2착 한번 했는데 5번마 은혜서브 뭐 배팅권에서 꺾고 갈 수는 없지만은 자, 요 놈보다도 좋아진 마필들이 몇 두가 보이기 때문에 그 후보군 중에 한 놈을 놓고 때려야죠. 먼저 3번마 천은총인데요. 이게 데뷔전에서는 앞에 선행가 갖고 뽀로록 하더니 퍼져버렸는데 직전 경주에는 박병윤이가 꾹 잡고 타다 보니까 늦추입으로 걸음이 나왔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3번마 천은총.
6번마 뉴 스마트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범현이가 꾹 잡고 참고 타다 보니까 이것도 직선에서 걸음이 꾸역꾸역하고 올라왔습니다. 자, 10번마 스피드 갤럽. 요마필도 외곽에서 선입 전개가 가능한 그런 마필입니다. 정정희 기수하고 10월 10일, 텐텐, 10월 10일 날 깔끔하게 입상에 성공을 했던 그런 마필인데요. 꾸준하게 팔리고 있는 만큼 끈기도 있는 그런 마필이고, 직전 경주 공백 이후에 나와서 인기 대가리 팔리고는 허무하게 부러졌던 마필이 11번마 컴플리트 럭키다. 자, 요번에 멀로 기수에서 빅투어러 기수로 바꿔놨는데요. 자, 역시나 정상죽이 만난 이번 경주 사정권 안에 들어와 있고, 14번마 PNS 힐이 아니고 이건 헐입니다, 헐. PNS 시리즈인데요. 마주가 PNS 홈즈예요. 뭔 회사 이름 같은데. 자, 멀로 기수가 이런 거 차분하게 타는 거는 잘 타내죠. 직전 경주 은혜 서브에 이어서 4착을 했던 마필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린 마필들 중에서 조철이 노리는 한 마리가 쌍승시까지 이번 경주 노리고 때리고 들어올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첫 번째 달러 박스 승부 2경주인데요. 인기 대가리. 5번마 은혜 서브를 뒤로 돌려놓고 멋지게 달러박스 배당으로 오늘 승부의 첫 포문을 열겠습니다. 자, 2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고요. 자, 바로 다음이 이제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 과천 3경주입니다. 국산 육군 1300 별정 A형, 연령 오픈으로 열리는 1300. 오늘 첫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예측권 20장. 자, 요 위에 제가 빨갱이들 싹 꺾는다 그랬습니다. 내일 한번 배당판에서 한번 보십시오. 조철이 놓고 때리는 마필을 놓고 딱세방 아니면 네방 부를 건데요. 내구녁이 무조건 배당이 나올 겁니다. 인기권에서 완전히 멀어져 있는 그런 마필을 하나 놓고 과감하게 한번 예측권 20장 걸리면 상한가죠. 한 20배 30배짜리 받치기로도 짭짤하고 주력 한 방이면 그냥 상황이 나는 거죠. 하루 경마가. 자, 요거 3경주가 그런 조판을 요번에 노리고 있는데, 현장에서 어떤 놈이 인기 1위 갈까요? 선행을 가면 잘 뛰는데 선행을 못간 직전 경주는 풀빵이었다. 자, 4번마 올가림이. 선행 가면 또한 바퀴 완주할 수 있고. 자, 요거 7번마 모닝펄. 요것도 직전에 인기 대가리 팔리고 부러졌어요. 은혜 충만을 우리가 노리면서 그때 은혜 충만에 모닝펄 한 방을 지져놨더니 인기 4위짜리 동서여골이 낑기면서 우리 막권이 깨졌습니다. 자, 요번 경주 2연전 기수로 바꿔놨는데요. 문성혁이가 왜안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사실 2연종이보다는 문성혁이가 훨씬 말을 잘 탄다고 봅니다. 힘도 있고 참을 줄 알고 2연종이는 뭔가 좀, 뭐 좋게 보면 좀 부드럽게 타는 건데, 애가 매가리가 없어요. 승부 근성이 좀 없는 것 같아, 근성이. 좀 열심히 좀 타줘야 될것 같고, 8번마 너를 응원해. 직전 경주 편성이 좀 셌어요. 매직러시, 불의꽃, 태양마, 뭐, 뛸 만큼 뛴 놈들의 1, 2, 3착 하고, 얘는 4착을 했는데, 착차도 거의 없었습니다. 단지 얘는 못다리가 좀 조막댕이만한 놈이기 때문에 현장에서 체중이 좀 올라갔으면 더 좋겠습니다.
뭐, 428, 427 이러니까, 430km도 채안 되는 마필인데요. 아무튼 8번마, 너를 응원해. 직전 경주 걸음이면 충분히 되겠고. 자, 10번마, 썬더호스. 요것도 직전에 인기 2위 팔리고는 부러졌죠. 조금 한타임 늦은 출입. 조한별이가 인기마에 타면 한별이같이 타는데, 배당마에 타면은 문세영이같이 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뭔 뜬금없는 말 갖고는 가끔 잘 들어오는데, 인기마만 타면 부러져요. 자, 이번에 빅토르로 손을 바꿔놨습니다. 10번마 썬더우스. 한 템포 빠른 추입으로 들어오면 가능한 마필이고. 자, 우리 양말공장 사장님 11번 와일드 삭스. 김창식 마주님 거. 끈끈하게 외곽 선입. 그러니까 전부 요번 경주는요, 인기 1, 2, 8등 마필들이 다 부러졌던 마필들입니다. 그런 마필들이 다시 붙었어요. 자, 요런 경주가 상당히 재미가 있죠. 요런 경주가 상당히 재미가 있습니다. 자, 요런 마필들 이외에도, 뭐, 1번마 컴플리트 아너도, 직전 경주는 공백 이후에 나와서 정정희 기수가, 후루룩하고 앞에 갈고 나갔는데 그냥 맥없이 꺾어져 버렸는데요. 자, 다시 한번 1번 게이트에서 1번마 컴플리트 아너. 자, 요런 마필들인데, 일단 인기 1위 4번 올가림 8번 너를 응원해 4번 8번 자, 이 4번 8번의 최저배당 대끼리 맞고는 너나 사세요 대끼리 맞고는 너나 사세요 옆에서 누군가 모르는 사람들이 4번 8번에 막 예측권 끊고 있으면 속으로 우리는 박수 치시면 됩니다. 그런 분들이 사는 거 우리가 배당으로 먹는 거죠. 자, 요번 3경주. 요거 조철이 눈깔에 딱 걸렸어요, 진짜로. 4번 올가림, 8번 너를 응원해. 너희들은 뒤졌다. 배당판에 있는 빨갱이는 싹 꺾고, 하나짜리 달러 박스 대가리 하나 놓고, 시원하게 메인 승부한 방 상한가 올릴 테니까요. 자, 3경주. 현장 예상 꼭 참고해 주십시오. 조철이 상한가 한방 분명히 날리겠습니다. 자, 3경주였고요. 다음 박천 6경주입니다. 예, 오늘 세 번째 승부처 6경주요. 자, 요번 경주도 역시나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가는 경주입니다. 자, 국산 5군 1300 핸디캡 레이팅 35점까지인데요. 기분 좋은 마필들이 요번에 많이 나옵니다. 자, 요번 6경주에는 달러박스 또 승부가 들어가는데, 자, 요 위에 올려놓은 6번마 벌말대장. 직전 경주 우리가 한방 찍어 먹기 들어갔던 마필이고요. 8번마 굿니센.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지지난주인가요? 우리 명절 전에. 굿니센을 쌍복 대가리로 놓고, 쌍승식 배당은 뭐한40몇 배인가 나왔던 것 같은데요. 자, 아무튼 기분 좋은 마필들이 나왔습니다. 자, 우리가 한구라 해 먹었던 마필들. 뭐 2번마 라운더 제트, 3번마 런런런. 전부 우리 한글화식 다 때려 먹었던 마필입니다. 문세영의 7번마 뉴스타 영천도 그렇고. 자, 조철이 잘 아는 마필들로 나왔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는 축만 잘 세우면 되는 그런 경주인데요. 결론은 그렇습니다. 6번마 벌말대장의 부담 중량이 지금 직전 경주 대비 무려 5kg가 쪘습니다, 5kg. 그래서 57kg예요. 직전 경주 우리가 노렸던 거는 김태희 기수의 감량 이점에 앞에 가서 버티는 그림으로, 우리가 6번마 벌말 대장을
제가 추천을 드렸는데, 자, 안토니오로 바뀌면서, 물론 뭐 안토니오 기술 선행 마필들 잘 타는데요. 안토니오로 바뀌면서 부담 중량이 5kg가 늘어가지고 57kg입니다. 자, 부담 중량 늘은 게 조금 버거워 보인다. 조금이 아니고 많이 버거워 보입니다. 조철의 눈에는. 자, 거기다가 요번 경주 선행 가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안쪽에 있는 2번만 라운더 제트, 거기 바로 옆에 7번만 뉴스타 영천, 9번만 빅비트, 거기에 12번만 두손 판타스틱, 전부 한댕빨 하는 놈들이 많이 붙어 있기 때문에, 과연 따라가는 벌말 대장이 57kg 갖고 버틸 수가 있겠느냐? 자, 결론은 그겁니다. 조철이 결론을 내린 거는 너는 대가리 감은 아니다. 현장에서 아주 뭐 씩씩하게 대가리가 팔리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경주도 한번 달러 박스로 붙어볼 만하다. 자, 대가리 팔리는 6번마 벌말 대장을 자르든지 뒤로 돌리든지 해놓고, 조철이 보는 달러 박스 대가리로 놓고 한방 조지는데요. 안쪽 게이트를 잘 받은 2번만 라운더 제트의 선행 출하에, 최보면이 타고 있고요. 올해 들어서 상당히 성적이 좋은 부미노 기수, 3번만 런런런, 차분하게 선입 전개가 가능하겠고, 자, 4번만 카우보이 탱고가 이게 고름을 죽이는 마필인데요. 이게 문정균이 스타일이 맞는 마필입니다, 얘는. 초반에 흔들어대면 없어요. 꾹 참고 타야 되는데, 하만시기가 직전경주 인기 1위 팔리고 초반에 그냥 갖다 밀었죠. 역시나 부러졌어요. 이런 마필들은 차라리 김동수한테 맞겠다. 조철 김동수 기수도 상당히 싫어하는 기수 중에 하나인데, 이런 마필에는, 참고 타는 마필에는 김동수 기수가 어울린다. 거기에 다비드가 올라간 7번마 뉴스타 영천, 직전 경주 이창마와 상당히 마신 차를 두고 승군을 했죠. 출제 공백이 좀 있는데 좌후지 파행, 왼쪽 뒷다리가 좀안 좋았고 산통기도 좀 있었고, 몸 상태가 좀안 좋아가지고 공백을 두고 나왔기 때문에 요거는 현장에서 좀 체크를 제가 해야 되겠습니다. 거기에 직전에 우리가 복승식만 33배, 굿니센 놓고 때리자. 거기다 아나짜리 대박스타 붙여가자. 한구라, 메인승부 한구라 또 때렸던 8번마 굿니센. 자, 승군전 맞았고요. 자, 외곽에 13번마 세네 파워풀이라는 마필이. 자, 이 마필도 승군전이긴 합니다만은 직전 경주에 상당히 걸음발이 여유가 있었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요 마필들 중에 조철이 노리는 아나짜리 달러박스가 한 놈이 딱 숨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조철을 믿고 한방 때려가지고 달러박스에 이 돈만 세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딱 황급 창구 앞에 기다리셔갔다가 말 뛰면 황급 창구에 가서 보세요. 돈 찾는 거예요, 이번 경주는. 6경주. 뭐, 농담이고요. 농담이지만, 이런 농담은 기분 좋죠? 그죠? 그만큼 조철이 좀 자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농담도 좀 나오는가 봅니다. 자, 아무튼 요번 6경주 아주 재밌는 결과로 여러분들께 선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 자, 6경주. 자, 오늘 세 번째 승부처. 현장 예상 참고들 해 주시고요. 자, 이제 후반부 두개 달러박스 승부처가 남았습니다. 8경주 국산 4군 1400 핸디캡입니다. 레이팅 1에서 50까지, 연령 오픈으로 들어가는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인데요. 역시나 달러박스입니다. 잠깐만요, 제가 이게 조금 덥네요. 히터를 올려놨더니.
아이고, 죄송합니다. 날씨가 이제 많이 좀 푹해졌나 봅니다. 보일러를 조금 올려놨더니 조금 더운 것 같아요. 자, 이번 8경주 오늘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레이스 포인트를 안 바꿔놨네요. 자, 이번 경주 혼전 접전으로 아마 배당판이 뚫릴 겁니다. 뭐 어떤 놈 하나 이렇게 대가리 놓고 쭉 뚫리는 게 아니고 이리도 뚫리고 저리도 뚫리고 뭐 정신없이 뚫리는 배당판 있죠. 딱 그렇게 아마 배당판이 뚫릴 겁니다. 국산 4군의 1400 핸디캡인데요. 제가 요 위에 레이스 포인트에 해놓은 거는 배당판이 분명히 그렇게 뚫리겠지만은 그건 남들 얘기고, 조철이 볼 때는 강력한 충마가 있는데, 배당판이 너도 팔리고 나도 팔리고 하니까 이거는 승부 때려야죠, 이런 경주는. 먼저 1번 마 하이하이. 이게 나올 때마다 인기 1위였죠. 그러다가 비로소 직전 경기에 한번 들어왔습니다. 처음 9전 만에 한참 고름 죽이다가 5군 올라와서는 6군에서는 땡땡 잘 쳤는데 5군에서 이제 처음 대가리 치고 이제 4군으로 올라왔습니다. 걸음발도 괜찮았는데 1번 게이트의 조건이 좀 좋아졌습니다. 자, 3번 마 봄날의 기억도 있죠. 봄날의 기억. 어깨 힘 빼고 김정준이가 상당히 마필 몰이를 잘했던 그런 경주입니다. 차라리 서둘러는 송재철이보다는 얼레벌레한 김동수보다는 김정준이가 탄게 교과서 같이 잘 탔었습니다. 직전 경기에. 말을 너무 이렇게 흔들어대면 나중에 결승선에서 힘이 빠지는 겁니다. 힘한 배를 잘해야 되는데. 자, 단지 57kg. 부담 중량이 좀 4kg까지 올라갔다는 게좀 문제고요. 자, 부미노 기수. 이제는 뭐 B급 기수라고 무시하질 못하겠습니다. 최근에 상승세가 좀 있기 때문에. 자, 5번마 스트롱 벌처인데요. 계속 바닥만 기든 마필이 직전 경주는 4차까지 올라왔다. 마필이 변화가 왔다는 얘기죠. 출발도 상당히 좋았습니다. 초반에 의도적으로 잡고 후미권으로 빠지면서 침력을 좀 보여줬던 마필인데 한 템포 빠르게 무빙을 뜬다면 요거 오버머 스트롱 벌쳐 재밌는 마필이고요. 자, 7번마 머니 시장입니다. 조철이 이뻐라 하는 최범현 기수인데 최근에 다시 범현이가 조금 들어오는 횟수가 이제 많아졌죠. 이제 노련함까지 곁들여져 가지고 자 7번마 머니 시장 멋지게 선입 취입 올라왔던 직전 경주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9번마 천둥세자입니다. 천둥세자 그냥 김동수 기수 보고 이거는 꺼끌랍니다. 분명히 되는 마필인데 김동수가 타는 말몰이 갖고는 기대난망이다. 여기 두번 모두 김동수가 타고 입상에 못하고 버벅대고 있는데 자 후배 기수인 문성희가 타고 깔끔하게 쌍대가리 치고 승군했어요. 김동수 기수도 반성을 좀 해야 되겠고 쪽팔리겠죠? 승부 의지가 남다르게 보일 텐데, 9번마 천둥세자. 김동수 보고 그냥 조철은 꺾겠습니다. 혹시나 여기 신경 쓰이시는 분들은 조금씩 달고 가시고, 조철은 들어오면 그냥 틀리겠다. 현장에서 이것도 웬만큼 팔릴 겁니다. 자, 그리고 외곽에 14번마 폭스파워. 요거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얘가 종합지 전대지 백판이었습니다. 점 하나도 없었는데
이날 인기 5위로 바람이 불었어. 인기 5위. 조철이 쌍복 대가리 달러박스를 놓고 때렸는데 배당판을 보고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복승식 20배밖에 안 나왔어요. 백판짜리가. 쌍승식은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는 쌍복식으로 다 드셨던 조철의 눈가리에 딱 걸렸던 달러박스였습니다. 폭스파워. 자, 잘 뛰고, 자, 승군전 맞는 그런 마필입니다. 자, 요런 마필들 중에서, 자, 우리 오늘 두 번째 맞는 달러박스 대가리가 깔끔하게 우리 주머니 채워줄 한 놈이 기다리고 있는 그런 경주기 때문에, 자, 오늘 두 번째 메인, 여러분들 기대하셔도 좋겠고, 배당판에는 혼전 접전이지만, 조철의 눈가리에는 대가리가 하나가 있다.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놈이 대가리 같으십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잘 챙겨보시고, 내일 현장에서 조철과 함께 멋지게 하이파이브 한번 하시자고요. 자, 8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 자, 이게 오늘 과천 마지막 두 번째 메인 승부입니다. 아이고, 오늘 시간이 좀 많이 늦었네요. 빨리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과천 마지막 11경주 오랜만에 찍어먹기 한 방입니다. 찍어먹기 한 방. 마지막 메인 승부는 찍어먹기 한 방으로 들어간다. 자, 오너스 컵 대상 경주 다 들어왔었는데 아쉽게 3착이었죠. 4번 마 왕벚꽃. 왕벚꽃. 야, 이 마필이 뭐 1군까지 올 줄은 알았지만은 이렇게 잘뛸 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근데 확실히 그 18조 박대웅 조교사가 명장은 명장입니다. 아주 조철은 한두번 정도 최근에는 못 뵀는데 예전에 과천에서 한두번 정도 뵀는데 가끔 요새 그 유튜브 같은 거 영상에서 이렇게 보면 상당히 이제 많이 늙으셨더라고요. 세월은 속이질 못하더라고. 그때만 해도 한 20년 된것 같아요. 박대웅 조교사님 그때 뵀던 게. 그때 막 그, 저, 뭐야, 뭐, 그, 아이고, 갑자기 말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정기용이가 타고 그 대통령배 우승하고 그랬던 말 있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때 우승 기념으로 막, 막걸리 한잔 먹으면서 과천 경마장 그 후문 뒤에 그 초가집이라고 식당 있죠? 선술집 겸 식당 거기서 이제 경마 끝나고 이러고 저러고 그때 뭐 뵙고는 지금 한 20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 자, 아무튼 18조 박대웅 조교사님 이제 뭐 정년퇴임도 얼마 안 남았을 텐데 좋은 성적 거두셔갖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4번마 왕벚꽃, 오너스컵 3착. 아쉬웠죠? 거의 2착까지는 들어왔었는데. 뭐, 어마어마하고도 맞짱 떠갖고 비슷하게 뛰었었고. 최근, 늦조시가 나고 있는 그런 마필입니다. 이미 6살 다 먹었는데, 아직 몇 번은 좀더 들어올 수 있는 마필이죠. 4번마 왕벚꽃. 상대가 1군이지만 그럭저럭한 그런 마필들이기 때문에 4번마 왕벚꽃. 자, 요놈을 대가리로 놓고 후착 찍어먹기가 들어가는데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 7번마 아이언삭스가 대끼리가 갑니다. 2역 기수가 기승을 한 7번 아이언삭스. 자, 물론 부담 중량 2kg도 빼줬고 2역 기수 선행마 잘 타고 선행만 뽑아내면 한 바퀴 완주를 할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졌는데 자, 이번 경주 문제는 9번 더 검프를 또 만났습니다. 직전 경주에도 이더 검프가 1번 게이트에서 지지고 나가는 바람에 아이언삭스가 선행을 못 받고
퍼지고 말았는데, 자, 물론 아이언 삭스가 7번 게이트고 덕 엄프가 9번 게이트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덕 엄프 선행력하면 또 아싸라죠. 거기에 이 14번 마 울트라 펀치라는 마필도 외곽에서 상당히 빠른 전개로 갖다 붙일 마필입니다. 에, 저는 그래서 요번 10일 경주는요, 결론은 4번마 왕복 곳에 7번마 아이언 삭스가 최저배당으로 가는데, 에, 제가 지금 7번마 아이언 삭스에 대해서 이것저것 불안한 말씀을 좀 드렸죠. 자, 완전히 날리든지 받쳐만 놓든지 하고 한방 찍어 먹을 놈 한 놈, 7번 아이언 삭스가 아니고 요 놈이 한방 딱 걸린 놈이 있기 때문에 전혀 의외의 한 마리, 허를 찌르는 한 마리에 조철이 완장으로 마지막 메인 승부, 마지막 쇼돌이를 한번 하겠습니다. 4번마 왕복 것은 인정을 하고 7번마 아이언 삭스를 의심하는 경주다라고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자, 11경주 두 번째 메인 승부 예측권 20장. 자, 현장 예상 꼭 참고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예, 이렇게 해서 이제 과천 경마 여러분들하고 다 했고요. 자, 이제 부산 경마 가야죠. 부산 경마 2경주, 3경주, 6경주입니다. 2경주와 3경주, 6경주. 2경주, 3경주, 6경주. 자, 먼저 부산 첫 번째 승부처 2경주 들어갑니다. 국산 6군 1200 별정 A형 역시나 달러 박스 경주입니다. 아, 오늘 불안한 인기 1위가 상당히 많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 인기 대가리 팔리는 게 안쪽에 있는 진겸기수가 기승을 한 1번마 대호누리가 강력하게 인기 1위로 또 팔릴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요 레이스 포인트 위에다가 올려놓은 그대로입니다. 직전 경주에 쥐어 짰다. 직전 경주에 쥐어 짰던 1번 대호누리가 인기 대가리가 팔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달러박스 승부로 들어간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자, 뭐 나머지 마필들 그럼 어떤 놈이 있겠느냐. 2번마 성실최고 먼저. 2번 게이트에서 발빠른 놈들이 별로 없기 때문에 선행 갈 수 있는 조건을 만났죠. 거기에 김혜선이 요즘 잘 나가죠. 직전 경주에는 선행을 못 갔는데 뭐 그런 대로 꾸역꾸역 4차 됐습니다. 거의 다 와섰다였어요. 선행을 못 갔는데도 뭐 직전 경주 보여준 대로면 선행도 갈 수가 있겠다. 이 3번마 그린치타입니다. 그린치타. 어제 그제 그 금요경마에서 이 요때 부구구배당을 터뜨렸던 하만 봉화산이라는 마필이 어저께 대길이 팔리는데 이거 못 믿겠다고 꺾어버렸더니 대가리를 쳤어요. 선행 받아가지고. 그 경주가 결론은 그러니까 약한 편성이 아니었다 이거죠. 약한 편성이. 하만 봉화산하고 같이 뛰었는데 이 그린치타가 착차도 별로 없었고요. 여기서 요놈이 선행을 까고 나갈 수도 있겠다. 3번마 그린치타가 있고, 자, 선행마들 어영부영하면 출입으로 끈끈하게 올라올 수 있는 5번마 아이엠 차터드. 얘도 직전 경주의 인기 2위, 대끼리가 팔렸다가 허부적된 놈이고요. 능검을 잘 받았기 때문에 많이 팔렸는데 실망을 좀 줬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들이댈 거고요. 자, 7번마 블루파워입니다.
직전 경주에 1400 경주 거리가 좀 길었습니다. 선입견에 잘 따라서 붙어 들어오다가 끝걸음이 한타가 모자랐는데 7번마 블루 캡틴 줄어든 경주 거리가 유리해졌고 다실바 기수가 이제 두 번째 타는 그런 마필입니다. 7번마 블루 캡틴 노려봐야 되겠고요. 8번마 뉴 크라운버 초반이 좀 느리긴 하지만 선행마들 어영부영함은 갖다 붙일 수 있는 마필이죠. 자, 뭐 마필이 많지도 않습니다. 요 정도 마필 안에서 끝날 수 있는 그런 편성인데요. 물론 외곽에 12번마 이 BK 뉴문 능검은 기가 막히게 받아놓고 데뷔전에서 푸사닥거리고 말았는데. 요거 현장에서 한번 체크 좀 해보시자고요. 배당이 어느 정도 나오면 달러 박스 놓고 오니까 고배당 같은 거는 요거 W로 한번 볼 수도 있는 마필이 12번 BK 뉴문이다. 자, 요거는 이제 현장에서 체크를 하기로 하고요. 제가 논해드린 마필이 딱네 마리인가요? 다섯 마리인가요? 그 안에서 조철의 달러 박스 한 놈이 야물야물하게 여러분들을 기분 좋게 만들어 드릴 놈입니다. 자, 그래서 부산 첫 번째 승부처, 부산 첫 번째 승부처, 자, 이경주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간 짤라빡 승부. 직전에 쥐어짠 1번마 대호누리는 분명히 과인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십시오. 자, 이제 메인 승부 두개 남았습니다. 메인 승부. 자, 부산 3경주입니다. 국산 5군 1400 별정 A형. 자, 부산 3경주. 1번마 레전드 넘버원. 뭐, 강력하게 인기 1위 가죠. 19조 마필에 최시대에서 유연명으로 바꿔놨고, 뭐, 안쪽에서 선행도 지지고 나갈 수 있고, 그런데 조철이 니는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여기다가 이따위로 긁어놨냐? 자, 저는 레전드 넘버원이 부러지면 하고 제가 퀘스천 마크를 달아놨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무슨 뜻인지는 잘 아실 것 같고요. 자, 1번마 레전드 넘버원 그래 봐야 승군전입니다. 그래 봐야 승군전이에요. 저는 이 마필하고 견줄 마필들이 많습니다. 이번 경주에 먼저 단독 선행 뽑아갖고 나갈 수 있는 2번마 뷰티풀 킹 계속 짧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경주거리 줄었죠. 1600에서 직전 경주 선행 다 갔다가 인기 8이 팔리고 한번 싸먹으려 그랬나 봐요. 거의 다 와서 잡혔습니다. 오랜만에 구조 양기선 마방에서 한번 대가리에 붙여갖고 시원하게 먹으려고 했는데 미수에 그쳤던 마필, 2번마 뷰티풀 킹이고요. 꾸역꾸역한 모습이긴 합니다만은 4번마 청어리더가, 아, 3번도 있죠. 3번 얼라이브 스타. 이 마필도 역시나 승군전이지만은 상당히 걸음 주폭이 좋았던 그런 마필입니다. 연투가 가능한 조판이고 4번마 청어리더가 꾸역꾸역한 걸음이긴 합니다만은 자 승군전인지 한번 딱 적응을 했습니다. 자 이제 김혜선 기수로 바꿔놨는데 자 4번마 청어리더 가능성이 있는 마필이고 추입으로, 어부들이 추입으로 올라올 수 있는 마필, 11번, 12번마. 퍼스트파크, 얘도 안 팔릴 겁니다, 아마. 정동철이가 타가지고, 뭐, 조창욱이 타고, 정동철이 타고, 아무튼 이상형 마방, 뭐, 희한한 마방이죠. 저는 이 마방에, 말을 위탁을 하는 마주분들은 기승기수가 상당히 마음에 안들 거예요. 뭐 조창욱이, 송경윤이, 정동철이 이런 집에다가 좋은 마필을 사놓고 싶겠습니까?
아무튼 기승 기수들도 좀 좋은 애들도 좀 섭외도 좀 해가지고 좀 태우고 그래야죠. 자, 12번 마 퍼스트 파크였고요. 13번 스텔루나 대차승입니다. 직전 경기에 페로비치 기수가 1번 게이트에서 차분하게 뭐 완전히 대차승, 여유 낙승을 거뒀습니다. 자, 이마 빌더 승군마. 자, 결론은요, 이번 경주 인기 1위, 2위 뭐 이렇게 팔리는 마필들이 전부 승군마인데, 굳이 1번 마 레전드 넘버원 얘보다 나을 만한 능력을 보일 놈들이 분명히 있다. 경주거리도 얘는 1200으로 늘었고, 지금까지 한 번도 흙을 안 맞아봤습니다. 외곽 2반매 물고 들어갔기 때문에 두번 다. 그리고 채찍을 맞으면 아직까지도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자, 과연 1400에서, 자, 저는 불안불안해 보이는, 남들은 왕대가리를 보는 1번마 레전드 넘버원이 조철은 불안불안해 보인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자, 결론은 1번마 레전드 넘버원이 아닌 조철의 딸라박 산놈, 깔끔하게 쌍승식 머리까지 칠놈을 한 마리 노리면서, 자, 오늘 부산 경마 첫 번째 메인 승부 시원하게 배당으로 한방또 조지겠습니다. 부산 3경주 현장 예상 참고해 주시고요. 자, 이제 마지막 부산 두 번째 메인 승부. 자, 부산 6경주입니다. 2등급 1800 핸디캡. 야, 요거 8마리 단촐하게 나왔는데, 뭔 너무 메인 승부냐? 메인 승부를 할 만하니까 메인 승부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1번 블루 파워부터 8번 석세스 마초까지 딱 8마리 싸움으로 보이는데, 4번 마 도미네이션이죠. 4번 마 도미네이션. 야, 이것만 생각하면 천불이 나는데요. 우리 막권을 두 번을 죽였던 놈이 이 4번 마 도미네이션이다. 직전 경기도 놓고 때렸고, 얘 붙여가지고 그만 미스틱 한방 때려놨더니 대가리가 코차로 부러졌고요. 요 전번 경주도 도미네이션에 에이커스트림 댓길일거니 한방 때리다 했더니 여기서도 부러졌어요. 그런데 또 대가리가 팔립니다. 뭐 다실바가 유현명이보다 좀 낫다는 건가요? 아니면 유현명이는 조금 더 나아 보이는 8번마 석세스 마초를 유현명이는 선택을 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자, 어쨌거나 4번 도미네이션, 8번 석세스 마초 둘 중에 하나가 뭔가 문제가 있어 보이기 때문에 제가 메인 승부 들어간다고 껄떡대겠죠. 결론은 4번 도미네이션과 8번 석세스 마초 중에서는 8번 석세스 마초 좀더 싱싱한 놈, 비록 승군전을 맞이했지만, 자, 감량 기수 감량 2점까지 있고, 자, 이 석세스 시리즈 중에 이제 1군까지 갈 놈이죠. 이것도 8번 마 석세스 마초를 좀더 낮게 본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자, 결론은 4번도 아니고 8번도 아닌 이상한 마필이 조철의 눈깔에 딱 걸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찬스 만났다. 한 놈은 승군전 올라온 놈이고, 한 놈은 승군전 올라와서 한타 부족하게 두번 모두 깨진 놈이고, 그두 놈이 손잡고 깜빡이로 딸랑딸랑 되고 있다. 배당판에 쩔지 말고요. 자, 요 위에 제가 벤츠한대 예치권 20장, 1000만 원. 돈 찾아갑시다 하고 여러분들께 올려놨습니다. 4번, 8번 최저 배당이 이게 몇 배나 나올까요? 아니면 좀 불안해서 뭐한 4배, 5배 이상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보니까
만약에 그렇게 나온다면 본전으로 안고 가도 되는 배당이니까 그거는 여러분들 선택에 맡기는 거고요. 뭐두 배짜리 나오고 뭐두배 아래 나오고 이러면 쳐다도 보지 마십시오. 네. 자, 부산 육경조 4번 도미네이션이 부러지는 그림으로 자, 요 뒤에 예치권 20장 1,000만 원 시원하게 달러 박스 한방 때리면서 오늘 2월 13일 경주 예상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과천, 부산 여러분들과 함께 들어갈 승부처, 실전 배팅 승부처 함께 해봤는데요. 승부처 다시 안내 드리고 물러가겠습니다. 방송이 오늘 조금 늦어져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과천 236811, 236811, 부산은 2경주, 3경주, 6경주고요. 자, 메인 승부가 3경주, 8경주, 11경주. 부산은 3경주와 6경주. 자, 이렇게 메인 승부다 말씀을 드리면서, 자, 2022년 2월 13일 일요 경마 조철의 징검다리 실전 배팅 예상 모두 마치겠고요. 자, 여러분들 나가시기 전에 조철 스타일 유튜브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